안녕하세요.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1인 투어를 진행하면서 들렸던 조지아 하면 이제 와인의 발생지, 와인의 발생지에서 개인 와이너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향후 와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준비해 볼까 합니다. 다 같이 카케티 지역의 개인 와이너리로 출발하겠습니다. 옛날 농기구들. 원래 아저씨 여기 있는데. 아유, 요 새끼나. 감아줘 봐. 감아줘 봐. 나케 쉐이지 내봐. 이 뭐지대 이 사람이 다우래 가봐 이 어어 사람 와이리가 와인을 파는 거예요? 예, 본인들 와인도 팔고요. 이제 개인 와이너리 이분 집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. 아들이 가위 어 타비 아들의 이까비. 여기 애가 다우래 가봐 스투마리 사인테레스와. 호장사인데 깨바도노 깨바도노 애치치 다우래 가다 도와주와 모아다 도와다시 아추에네 책임질이야? 만들어 봐. 아무도 없다고 지금. 근데 뭐 보고 가라고. 여기 와서 시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. 지금 사람이 없어서. 이게 이제 이분 개인 집에 얘가 지하예요. 그러니까 이 조지아는 이쪽 지역은 다 집들이 이렇게 생겼어. 그래서 이 지하에 이 와인 저장고가 있는 거예요. 요즘 이거 보세요. 이거 만두, 그 끼니깔리 꺼내는 주걱들. 되게 이쁘죠? 이제 이거 짜짜 만드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꿀잔. 박물관이네, 그냥. 예, 그러니까 자기 그 집에 있었던 그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. 여기를 보시죠. 이제 이게 개인, 와인 저장고죠. 요렇게 항아리. 지금 이제 싹 청소해 놓고, 이제 항아리 요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래서 저 청소하는 거, 여기 이제 와인, 옛날, 요렇게도 와인을 짰어요. 요거는 이제 발로 밟는 거. 이게 이제 그 발로 밟아서, 요렇게, 여기로, 요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거죠. 여기다 이렇게 쭉 담았던 겁니다. 이런 소쿠리들, 거의 뭐 한국 같죠? 분위기는. 또 손으로 돌려서, 이게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. 이거를 여우에다 올려요. 그래서 여기서 짜. 그래서 이렇게 가고 했던 거죠. 이게 다 이제 와인 항아리도 만드는 거예요. 저게 그 체리 껍데기로 만든 청소하는 거. 저것도 다그 청소하는 거예요. 항아리 안에. 저 조롱박 같은 거 있죠? 저걸로 이제 와인 뜨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곤장 치는 거 같은 거. 요걸로 이 안에 이제 싹 쳐서 섞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, 이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. 여기 있죠, 요거. 요걸로 쑤셔. 딱 쑤시면 그 가스가 빠져요. 이제 가스 빠지는 거. 요런 거다 모아놓은 거죠. 아니 근데 얘들은 여기서 와인을 안 하는 거예요, 지금. 아,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안 됐죠? 네, 이게 이제 진짜 개인, 말씀하신 개인 와이너리인 거예요. 감아줘 봐. 애글라 안 무셔. 애글라 무셔. 내 아들의 입가비. 쉐니 흡이노 사다리?
그래, 어째 이상하더라. 네, 이렇게 이제 다 보관되어 있는 거죠. 여기에 이제 이 친구들 와인 저장해 놓고 이거 파는 거예요. 하나 사가시겠습니까? 예, 바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2019년부터 쫙 있습니다. 가신저 세이지 내봐 가신저. 알아? 비바 멤버로 들고 아루치. 아, 아루치. 네, 2016년이고요. 여기 18년. 여기 라벨만 안 붙여놨을 뿐이에요. 여기 2019년. 뭐 화이트 와인. 뭔기나 뭐. 에스라기스 사페라비. 어느 기자 추천할 만한 거야. 노멜리카를 기야 쟤는 에스라미다오를 지금 쓰고 있다. 할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. 아, 물어봐야 되는데. 조금 없구나. 뭘 다 드셔야 돼요, 사장님. 예? 이 사람도 다 드셔야 돼. 아, 하나만 사요. 예. 네. 앞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예. 네. 가져가셔. 아, 저는 가이고 있는 로멜리카.